내일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저점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네. 시장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온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. 이게 뭐 어제는 또 급하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급하게 밀리는데 개인만 한 3조 5천억 샀고요. 나머지 네. 또 급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적어도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시장에 대한 압박들은 적어도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연장해서 열어놓으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가 안정되는지 여부들과 함께 또 이제 유가라든가 또 달러와 추이들 이런 것도 같이 지켜보면서 보시되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 체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 크고 또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시되 매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. 네. 네,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 낼 수도 없는 거고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들 마련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. 하지만 이번에 나올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이를 위해서 좀 현금화 전략까지 필요하다는 부분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자,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